판매법인 대표 임명장에 한정민 사장 이름이 있었다고? 어, 그거 보고 나서 준희 아빠가 많이 혼란스러워했어. 그렇겠지. 돌아가신 아버님 유언 같은 말을 겨우 기억해냈는데 그게 아니라니. 다른 건 뭐도 없을까? 무슨 소리야? 박영민 씨 기억을 자극시킬 만한 거 말이야. 아, 있긴 있었는데 준희 아빠한테 보여줬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된 것 같아. 지금까지 아무 말 없는 거 보면. 그게 뭔데? 어? 아, 있어, 그런 거. 이제 도련님의 비리를 밝혀낼 방법은 전혀 없는 거니? 그 임명장 원본이 확실하대? 어? 아, 허! 아니, 또 당신이야? 어? 넌? 아니다, 너 잘 만났다. 안 그래도 한 번은 봐야지 했는데. 근데 여긴 무슨 일이죠? 지금 영민이랑 얘 결혼 날 잡으러 가는 길이다. 그러니까 너 빨랑 영민이랑 이혼이나 해. 언제까지 그렇게 미적거리고 있을 거니? 아니다, 말 나온 김에 너 나랑 당장 법원에 가자. 가서! 그만 좀 하세요, 거! 나와요, 나와서 나랑 얘기해. 아, 얼른! 너는 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고 서 있어? 어? 너 바보야? 입 없어? 나랑 이혼 못하겠다! 안 할 거다! 왜 말을 못하고 그러고 있냐고!